네가 사귀는 사람이 연다연이라고.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네가 사귄다고 그때 말했어야지. 정말 말하기 힘들었어. 아니, 말하기 싫었어. 너하고 또 싸우기 싫었으니까. 난 정말 안 되냐? 팀장님 마음 아는데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? 셋이 불행하던가 혼자 불행하던가. 난 못돼 먹어서 혼자 불행한 건 딱질색인데. 이러다 어른들 아시면. 알아야지. 그럼 나한테 알려줄 때 이 정도 각오도 안 했어. 야, 최문식! 다연이도 너를 마음에 있어 하니? 네. 아저씨 집도 불편한데 일부러 올 필요 없어. 내 일에서 근본 없는 집구석 싫어하는 거야. 사람 간에 급이라는 게 있어. 너 같은 놈이 감히 물론봐 감히. 응? 애초부터 연단 씨랑 잘해볼 생각도 없었습니다. 어머님과 이사장님 두 분 뜻을 알게 차마 거절 못하고 두고 본 것뿐입니다. 재영이 배경 때문에 둘 사이 반대하시는 거면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. 재영인 어머니가 재혼하실 분 아들이거든요. 저는 아버지와 같은 길에서 다르게 살아볼 겁니다. 나만 만나지 않았어도 이런 황당한 일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. 나도 참 바보 같은 고민만 하다 왔는데 글쎄 우리 박 선생도 나처럼 바보 같은 생각만 했네. 원수한테 난 법적으로 아무 자격 없는 거죠. 결혼합시다. 결혼 얘긴 천천히 하자고 했잖아요. 아이 때문에 결혼 서두를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. 나 애 때문에 결혼하자는 거 아니에요. 애 엄마가 좋아서 결혼하자는 거지. 난 정 교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요. 결정은 그 후에 할 겁니다. 박지영이 마음에 든 거야? 벌써? 현재 고민 중이야. 고민? 그건 아주 마음에 들었다는 소리잖아. 박지영이하고 박유아 남매라면서. 지금 다연이 만나고 있는 그놈이 박유아 동생이라며! 같은 박신데 남매인 건 모르셨어요? 아니, 이름 들으면 바로 감이 안 오나? 내가 간식이랑 장학금 다 넣어줄게. 그래, 들어가자. 가자. 아니, 저놈은 누군데 우리 은수한테 친한 척이야?